제가 오늘 부산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부산교대에 특별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한국교육총연합회 한국교총 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코로나 전국의 이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윤수 회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뭐 TV 매일신문 팬이라고 하시던데 좀 보셨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예, 완전 광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 한윤수 한국교총 회장님 모시고 예. 뭐 이렇게 코로나와 뭐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실 건데 예. 참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약간 어려울 예. 정도로 이렇게 좀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55만 우리 교육자로서 지금 예. 심각하죠. 예. 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 예. 아, 어쨌든 이게 좀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좀 벗고, 예. 좀 수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금.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참 공부하고, 이제 건강하게 커나가야 될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교육 시스템 전반이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당장 지금 이게 교육이 지금 시스템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면대면 수업을 하다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 온라인 수업이란 말이죠. 예. 그죠? 그래서 이 혼용이 돼가지고 지금 수업 구조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KJ들은 이 플랫폼을 만들어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주창을 했던 것이죠.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가버넌스 시스템의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예.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수업의 질을 좀 더 개선을 해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이제 IT 강국으로서 세계에 또 이 교육 어떤 기자재라든지 예. 교육공학이 한 차원 더 발전되어져서 우리 수업 구조물로 나타나는 예. 이런 쪽으로 오겠죠. K 교육 시스템. 예, 예. 예. 제가 주장하는 K 클래스라고 K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예. 거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 K 그 클래스를 보고 그렇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수출 다 예. 그 수출 다 예, 우리 교육 시스템들이랑 예, 예. 예. 그렇죠. 교육이 참 이렇게 사다리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아마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었더라면 저도 진짜 이 그야말로 피 봤을 겁니다. 예. 진짜 피 봤을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독립 투사 집안이잖아요. 예, 예. 저 역시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9살 학교 갔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 희망 사다리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국교총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희망 사다리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나는. 상당히 나는 지금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교육 격차가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예. 수업에 있어서 면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수업 구조물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난 높다고 예. 봐요. 특히 저소득층들, 조손가정, 예. 한부모 자녀라든지 다문화 가정, 탈북 자녀들 뭐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복지 교육 기본법이라고 제가 늘상 그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예.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자녀들에게 촘촘하게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가버넌스가 구축이 돼 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예. 복지 교육 기본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수준에 도달되지 않는 예. 이런 친구들은 정부가 이걸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유도하고 계속 촘촘하게 끄집어올리려고 하는 부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난 예, 보는 거죠. 더 국가가 그런 쪽에 좀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또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게 참 걱정입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저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커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우리 회장님은 또 이렇게 힘들게 노력한 만큼 결실도 많이 맺은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저는 용은 아니더라도 이무기? 뭐 이무기 정도는 제가 예, 안 됐습니까? 예. 지금 뭐 사실 정치가 오히려 교육을 망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진보 교육감이냐 뭐 또 보수 교육감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예.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예. 다른 건데 제가 21대 국회에 개헌할 때 제일 먼저
자료를 내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 그럼 오늘 또 이러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는 좌우 진보 보수가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좀 제발 교육국회가 좀 돼달라. 당신네들 때문에 이 지금 교육을 다 망친단 말이지. 국회의원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가지고 교육국회가 좀 돼주십사 하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디 쪽이 진보가 있고 어디 쪽이 그 보수가 있습니까? 교육에. 예.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 아닙니까? 예. 자율성이고. 예. 17개 시도 교육감님들도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예. 어떤 자기의 정치적 공학 내지는 예. 자기 신념이 그 철학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그걸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내 신념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예.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치관과 자아 형성이 올바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그 상당히 그 중립 차원에서는 그는 가르쳐야 되지 보수 내지는 진보 쪽에서 그 포커스를 맞춰가 가르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달에 보니까 그 대법원에서 예. 그 정교조 예. 이렇게 노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상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예, 7년 만에 내렸죠. 예. 예, 예. 그래서 한국 교총이랑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고 판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무슨 이런 예. 민감한 문제를. 아, 그렇습니까? 그 같은, 그러죠. 예. 조든질든 그 교직단체잖아요. 예. 저는 판결을 두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판례를 가지고 왈가왈부는 하지 않는데 예.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그런 공감대가 만에 하나 우려가 있지 예. 않나 하는 데 아주 염려가 되는 것이고 예. 정교조는요 이제 법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 정교조 그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그 초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학교 민주화라는 그런 근본적인 틀 속에서는 그때 당시 그 촌지라든지 이런 아주 미묘한 문제들을 공유시켜서 함께 우리가 논의해서 그걸 다 깔끔하게 정리했던 예. 부분들 아니겠어요? 본래 초심은 우리 그 정교조의 이런 것을 꼭 공유해서 예, 이제 우리 합심해가지고 정말 잘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학교 우리 교육 문화 또 우리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예. 함께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회장님 저 부산교대 예. 총장도 하셨죠 그죠? 신문윤리위원도 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도 하시고 예. 사학진흥재단 이사 통일위원 지금도 우리 한국교총회 한국교육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래도 개인적인 좀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충이는 설립을 묶어서 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 아빠 이목이라면서요. 용은 안 됐잖아요. 예. 용은 안 됐잖아요. 예. 예. 본질이 이제 선생님이고 대학 예. 교수지 않습니까? 그럼 드릴게요. 부산시 예. 교육감입니까? 교육감 자리는 그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함께 공유하면서 예. 정말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함께 그 해야지. 교육부총리요? 아... 예. 현수 회장님 오늘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아닙니다. 예, 정말 굳은 질문에서 당황했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TV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더 우리 지역사회 더 나가서 대한민국 사회 교육만큼은 함께 공유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화이팅! 화이팅!